안녕하세요. 오늘은 실루엣 카메오 4를 이용해서 별 모양으로 된별 모비를 한번 제작을 해볼게요. 제가 앞전에 크리스마스 트리랑 관람차를 제작을 했었는데, 그걸 제작을 할때빈 공간에다가 별 모양의 형태를 더 많이 배치해서 커팅이 될수 있도록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별 모양들을 모아가지고 지금은 모비를 한번 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똑같은 별의 형태지만 별의 형태의 모양을 다양하게 미리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럼 한번 스케치를 해볼게요. 이별 모빌은 입체적인 별 모양도 사용을 하고, 평면적인 별 모양도 사용을 하고, 구멍이 뚫린 별 모양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배치를 다양한 순서로 섞어가지고 포인트를 주는 방법으로 세팅을 해봤습니다. 주로 흰 색깔 별을 사용을 했는데, 중간중간에 노랑 색깔 별을 포인트로 넣어가지고 너무 단조롭지 않도록 한번 세팅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 종이로만 하면은 너무 심심할 수 있어서 햇빛이 반사되는 셀로판 아크릴 같은 원형을 같이 배치해가지고 조금 더 반짝거리는 듯한 느낌으로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세팅 구성은 생각보다 어려운 건 없었고, 별의 사이즈는 3cm에서 3.5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커팅한 걸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이별 모빌을 제작을 하려고 따로 커팅을 한건 아니고, 다른 오브제를 커팅할 때빈 공간에 이별 모양의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같이 한번 커팅을 해봤어요. 다른 오브제를 제작을 할때 버려지는 빈 공간이 있거든요. 그빈 공간에 이별 모양의 이미지를 세팅을 해가지고 다른 오브제를 커팅할 때이별 모양을 하나씩 모아놨습니다. 노란 색깔 별은 별 관람차를 제작을 할때 사용을 했던 별 모양 마크를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파랑 색깔도 같이 커팅을 해놨는데, 이번에는 화이트, 옐로우 느낌으로만 제작을 할 거여서 노란 색깔 별만 사용을 해줬어요. 중간중간 버려지는 부분에 내가 또 가지고 싶은 오브제를 배치해서 한 번에 같이 커팅해주면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관람차를 제작을 하고 남은 이 별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다이소에서 링 고리를 구매를 해왔는데, 여러 가지 디자인이 같이 들어있기는 한데, 저는 오늘 여기에서 링 고리만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입체적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 별을 메인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이 중간중간에 링을 고정할 수 있도록 구멍을 좀 뚫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멍을 뚫을 때는 저는 클립을 사용을 했고요. 관람차를 제작을 할때 사용했던 별은 위에 관람차 고정용 막대가 있는데, 이 막대 부분은 가위로 커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링을 이용해서 오브제끼리 연결을 시켜줬어요. 저 링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줘야 모빌이 바람이 불면은 흔들흔들 거릴 수 있기 때문에 링을 이용해서 연결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링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줬지만 피아노 줄이나 우레탄 줄 같은 걸로 연결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바람 불면 달랑달랑 거리는 듯한 느낌이 자연스러웠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링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줬습니다. 저 오브제를 연결을 하는 순서는 좀 겹치지 않고 다양할 수 있게 한번 배치를 한번 해봤고요. 중간중간에 노란 색깔 별을 넣어서 포인트 컬러를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너무 단조로워 보이지 않도록 한번 컬러를 배치를 해봤어요. 저는 이걸 한 6줄 정도 제작을 했는데, 이 별을 연결할 막대가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가지고 4줄 정도만 연결을 해줬습니다. 생각보다 예쁘게 제작이 된것 같아가지고 꽤 마음에 드네요. 중간에 입체별도 있고, 그냥 일반 별도 있고, 노란 색깔 별도 있어서 꽤 예쁘게 제작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거리는 듯한 느낌으로 반짝반짝 빛나서 꽤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이미 커팅이 완료되어 있는 별들을 모아서 오링을 이용해가지고 연결을 한 거라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고, 조금 더 별의 형태를 다양하게 세팅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종이를 커팅을 할 때 빈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빈 공간을 그냥 버리지 말고 저렇게 별 모양 오브제를 넣어서 같이 커팅을 해주신 다음에 오링을 이용해서 오브제끼리 연결을 해주면 이렇게 또 하나의 모빌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빈 공간도 버리지 말고 이런 형태를 넣어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